15일 오후 1시 반 본관 국제회의실에서 2017 한국평화종교학회 추계학술 대회가 있었습니다. 기조 강연은 이창홍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의 기후변화 적응 왜 해야 하는가의 주제로 기후변화는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되었기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정책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1분과 종교와 환경평화에서는 유기품 한국종교문화연구소 박사가 생태적 위험 사회의 관계 맺기와 종교에 대해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분과 기후변화와 환경평화에서는 김정인 중앙대 교수가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 정책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정책적 방향과 생활 양식의 변화 등을 제안했습니다.